해마다 3월이면 3.1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민중들이 들불처럼 일어난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1919년 3월 21일 원산면 주민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용인의 첫 독립만세를 외쳤던 옛 은사무소터에서 105년 만에 처음으로 기념식과 만세운동을 지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1919, 321, 용인 첫 외침 105주년 원산만세운동입니다. 지난 3월 23일 원산면 고당리 원산어린이집 야외무대와 그 일대에서 열린 만세운동 기념행사는 원산독립운동 선양의 원산면 기관안치협의회가 주관한 첫 행사입니다.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합니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진리를 환하게 밝히며 이를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의 자립과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이를 선언하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아 이를 두루 밝힙니다. 이는 하늘의 명백한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로이기에 세상의 어떤 힘도 이를 막거나 억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의 희생이 되어 유사일에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고통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광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이겠습니까? 우리가 본래부터 지녀온 권리를 지키고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맘껏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찬란히 꽃피우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떨쳐 일어났습니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33인 105주년 만세운동 기념식을 하는 것은 단순히 선조들의 만세운동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 민족 앞날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지고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뜨거운 애국정신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원산면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산천이 깎이고 변해도 발전한다 해도 원산면에서 일어났던 3.21 항일운동 독립정신은 영원할 것이며 변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독립하지 못하고 지금도 다른 나라의 속국이었다면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K-POP, K-방산, K-문화가 각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는 국가 안보가 최우선일 것이며 이런 때일수록 선조들의 애국정신 계승이 절실할 것입니다. 105주년 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계기로 우리 고장 용인의 원산면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더욱더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용인시와 원산면을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하신 선조들에 대한 우리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인 동시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13,200여 명이 외친 조국 독립의 만세운동은 우리 고장 용인의 긍지요 자부심입니다. 용인이 자랑스럽고 용인의 우리 선조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갑시다. 105년 전 3월 21일 우리 원산면 자찬고개에서 새벽에 우리 선조들께서 기미독립선언서에 있는 그대로 우리 민족이 살아있음을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조선이 자주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세계 만방에 알려주셨습니다. 그 26년간 일체의 속박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을 쟁취하셨습니다. 그 선열들이 계셨기에 오늘 저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바로 우리 선열들이
이 나라를 되찾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3.1절 노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105년 전에 선열들께서 우리 민족이 옳았음을 살아있음을 보여주셨고 세계의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착수가 곧 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19년 그 만세운동 그 착수가 결국은 대한독립 쟁취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보 선생님께서 지으신 3.1절 노래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우리 선열들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 행사를 계기로 선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고 봅니다. 동포야 이 나를 길이 빛내자. 우리가 선열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투쟁을 잊지 않고 길이 빛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원산면은 천지개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대역사의 현장이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부가 될 곳이 이곳 원산면입니다. 선열들께서 나라를 되찾아 주시고 독립선언서에 있는 그대로 광명으로 매진하자고 하셨는데 우리 원산 이곳에서 영일의 미래를 광명스럽게 개척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역사가 완성이 되면 세계 반도체의 3분의 1은 우리 용인에서 생산된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부가 이 원산면에서 생긴다고 보고 시장으로서 시의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또 존경하는 시민들과 함께 큰 일을 잘 완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05년 전 우리 선열들은 대단히 매우 위대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남녀노소 이념 지역을 초월하여 모두 대한독립 만세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당당히 총칼 앞에 맞섰습니다. 우리 용인 만세운동도 3월 21일 원삼 자천 고개를 위시로 해서 용인시 전역으로 엎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선열들의 희생과 또 결연한 항쟁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삶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추구했던 가치,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5년 전 3월 21일 용인의 순국 선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용인 지역에서는 원산면에 위치한 자천 고개에서 3월 21일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3월 한 달 동안 14차례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용인 전 지역으로 약 1만 3천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큰 저항운동이었습니다. 105년 전 선열의 만세 함성을 기억하며 아픔과 시련의 일제의 억압 속에서 독립의 의지를 밝혀던 큰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의 역사 문화 유산을 보존 개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열의가 나라 사랑 정신이 있기에 가능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3.1 원산 만세 운동의 독립 정신이 후세대에게 깊은 울림과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애국 선양 행사로 뻗어나가길 고대합니다. 3월 21일 만세운동 105주년을 맞아 용인 최초의 만세운동을 기리는 기념식을 이곳 원삼에서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용인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나라를 지켜낸 고장입니다. 1232년 처인성에서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을 격퇴하여 침략을 막아낸 곳이 바로 용인입니다. 용인 사람들의 반외세 구국항쟁의 정신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의 식민 통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독립국임을 선언한 3월 22일 만세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용인 원산면은 용인 항일 독립운동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1919년 3월 전국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퍼져갈 때 3월 21일 용인군 원산면 좌천 고개에서 만세 시위를 기획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며 용인 최초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곳입니다. 3월 21일 원삼에서 시작한 만세 시위는 3월 24일 김양장 고등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으로 이어졌고 3월 29일
수지, 3월 30일 기흥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원삼은 수많은 독립지사를 배출하고 독립항쟁 유적지가 남아있는 용인 독립항쟁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원삼면 중릉리에서 태어난 오이선 지사를 비롯해 용인 3대가 독립운동을 하신 오인수 의병장부터 아들 오광선 장군과 며느리 정현숙 지사, 딸 오희영 희옥 자매 그들입니다. 원삼 중릉리 사막학교에서 수많은 독립지사를 배출하였고 항일 의병들의 교전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원삼 주민들은 한국 시민이 아닌 독립국임의 자주민임을 외쳤던 선대들의 자랑스러운 위층과 정신을 계승하는 데 더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19년 1만 3천여 명에 달했던 용인 만세운동가의 후예로서 우리의 자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1운동을 기리는 그런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만세운동을 기리고 선양하는 그런 고장은 우리 용인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원산 주민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총 7분의 애국지사 후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3대에 걸쳐 독립운동에 헌신한 가문이면서 98세 고령으로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여성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의 장남 김흥태님입니다. 애국지사 김혁 장군 후손, 그 헌신과 용기, 애국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이 대에 담아드립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이 땅에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남녀가 중요하지 않아요.